말 조심하래 그럼. 왜냐면 사주에 늘 따라다녀. 네, 그거는 저도 느끼는데. 응? 본인이 말을 많이 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응. 상대가 오해를 가는 거야, 오해. 그게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그게 따라와. 이게 사주가 연예인 사주, 무당 사주. 응?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말질이 오지. 응? 그 돈은 다 흩어진단 말이야, 본인은. 응? 팔자에 돈을 모을 날이 별로 없어. 모아도 못 모으진 않아. 있다가도 없다가도 쓸 돈 그거만 생기고 다 날라가. 응? 팔자가 그래, 팔자가. 우울한데요? 응? 그럼 우울한데? 응? 남자분 많지는 않아. 그래서 내 거를 열어야 돼. 내 사업을 열고 뭔가 남 일 도와주다 보면 남은 돼. 내 게 안 돼. 응?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걸 좀 조심해야지. 인간 조심하고 늘. 살을, 본인은 살은 잘 풀어놔야지 내가 그런 거 인간의 구설이 안다. 지금도 봐봐, 본인도 지금까지 살면서 평탄했던 것보다 잣대 올라가고 움직였던 애 더 많잖아. 돈보다 다 어디 갔어? 응? 안 그래? 그쵸, 제가 다 썼지. 응. 그렇다고 뭐 막 크게 해놓은 것도 없어. 응? 크게 문서 적은 거 있어? 아니, 한 거 없어. 응? 다 조치고 없어버렸잖아. 티나게 쓴 게 없단 말이야, 티나게. 그냥 슬금슬금 빠져나간 것 뿐이지. 그리고 본인이 목표의식이 전혀 없어, 솔직한 얘기로.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움직였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충동 구매하고 충동으로 써버리고. 인간들한테 써봤자 뭐가 남아? 배신밖에 더 있어? 그게 인덕이 없어서. 그리고 원래 신사주도 있단 말이야. 우리 같이 무당사주도 있단 말이야. 제가요? 다 무당되는 건 아니야. 신의 사주가 있다고 다 무당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뭐 보이고 들린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팥살이란 말이야. 끊어놓는단 말이야. 다 금전도 끊고 자꾸. 응? 자꾸 지금까지 살면서 그랬지. 그래도 돈 못 벌진 않았잖아. 응? 안 그래? 먹고 쓸만치 벌었어. 그게 다잖아. 모아놨어? 없어. 응? 근데 본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솔직한 얘기로. 한해서 돈 안 떨어져요. 차곡차곡 모으려고 해봤어? 모을 돈도 없었어요. 응. 돈이 없었던 게 아니지. 왜 돈이 없었다고 생각해? 본인이 열심히 안 살았다 생각은 안 해? 전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 그래, 다. 원래 본인은 내 거에서 재주 펼치고 움직이고.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몰랐었던 게 제일 컸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에 와서야 뭐 나한테 적성에 맞는 걸 네, 찾은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 사신 지가 얼마나 됐어? 이제 찾았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나를 개발을 안 했다는 거야. 남자 덕은 없어요, 사주 팔자에. 남자 덕 봐서 잘 살아야지. 그러면 야식한치 버려. 네. 안 그래? 그리고 내년 어쨌든 음력 2월부터는 운은 있어. 돈 벌 수 있는 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서 인간 하나를 날 돈 누가 조금 날 보태줘야지 할 거 아니야. 그런 기회도 생겨야 되는 거. 근데 몰라. 뭐 본인은 어쨌든 사람 움직여서 사람 상대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입에 복은 있는데 내가 그 입으로 한 게 없어, 솔직히 지금까지. 사람을 가르치고 움직이고 해야 된단 말이야, 팔자가. 가르치고 움직이고.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 못해. 사람한테 구설당하고. 허리 관리 잘해요. 지금 안 좋으니까 골반부터 다. 네. 다 틀어졌어요. 운동하네? 해야죠. 말로만. 그러게요. 응? 그러게요. 그리고 한 번씩 머리 안 아파 이렇게? 최근 들어서 조금. 응? 그전엔 아픈 적 없었는데 최근에. 잠 좀 깊게 자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몸이 개운해야 돼.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따로? 지금 하고 싶은 게 제가 네일 쪽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래?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문신은 해서.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문신이요? 타투? 그런 거든지, 속눈썹이 됐든지. 속눈썹은 할 생각은 있는데 문신은 제가 손재주는 그렇게 막 있는 편이에요. 손재주가 있어서 그거 하나? 근데 이게 타투는 미적 감각이나 색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배우면 돼요, 본인도. 지금은 처음부터 하라는 거 아니야. 피부하고 같이 해, 지금은. 이쪽으로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근데 조금 늦었지, 솔직한 얘기로. 남들은 벌써 자리 잡고 내일이 한참 이제 죽을 그쵸? 때잖아, 솔직한 얘기로. 아니면 본인이 운동 같은 거, 필라테스 같은 거 있어도 괜찮아. 그것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응? 근데 그것도 요즘에 원체 많아서. 네, 저는 그게 그걸 해서 강사를 해서 어때? 돈벌이 돼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빨리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걸 해놓으면 1년 정확하게 1년 동안 잘 배워서 해도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필라테스 쪽이 더 자리를 잡. 빠른가? 빠를 수 있어요. 내일보다는? 안 그래도 저도 안 그래도 그쪽으로 지금 운동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내가 강사할 마음으로 알아봐. 그러면은 내가 있잖아. 입에 재주가 있기 때문에 어때? 사람하고 움직여서 상대하고 그걸 내가 살 푸는 거야, 사람들하고. 아, 그걸로 풀 수가 있어요? 풀 수 있지, 그런 것도. 사람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리더하고 움직이고 가르쳐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 그걸 내가 받아야 돼. 아. 응? 이제 그런 걸 일찍 시작해서. 본인 한번 게을름 떨으면 안 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이걸 하나를 정확하게 잡고 해서 움직이면 내년부터는 운기가 들어. 난 머리도 돌아가고, 내 몸도 움직여지고. 그리고 일단 내 몸 먼저 고쳐야지. 맞아요. 응? 몸이 다 틀어졌는데. 이제 그런 걸 다 해놓고 흔지고 어쨌든 음력 7, 8월 달에는 인간 구설수 있으니까 조금 말 말할 때 조금 신경 바짝 써.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갈 수도 있어. 그리고 운전하는 거 따로 있죠, 지금. 한 번씩. 좀 천천히 좀. 네. 알겠습니다. 응? 본인은 그 생각이 없어. 운전대 잡.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아. 그 옆 좀 보래. 그런 걸 해서 움직여놓고. 원래 아까 손으로 하는 걸 봤는데 이것보다는 운동해서 사람 가르치는 게 더 낫겠다 그래. 아. 제가 이거를 배우면서 이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나다나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제 루트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민 가서 하는 거는 어떨까요? 내일을? 네, 내일하고 피부 쪽으로 해서. 그러려면 2년 배워놓고 나가야 돼. 저도 2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한국보단 나아요, 그래도. 생산은
괜찮아요. 타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 세 번이나. 아, 나는 가능할까? 돈은 벌 수 있어. 돈은 내잖아. 본인은 돈은 있어, 사지. 내가 써서 조지니까 없어지는 거야. 안 쓰고. 겁나 이만해야겠네. 바쁘게? 아. 왜냐면 여유 있으면 안 돼, 본인은. 아. 그럼 딴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바빠야 돼. 아. 그 주변에 쓸만한 인간들이 없어. 주변에 그 외로워 사주가 그런 걸 좀 달래면서 그런 걸 해도 괜찮고 두 가지를 잘 생각해봐요. 운동해서 나가도 돼요. 나간 사람들 많으니까 내 몸 수술은 일단 한번 내일도 배워놓고 해봐서 어느 게 적성에 맞는지 잘 움직여놓으면 몰라. 이게 어쨌든 올해는 이제 움직여지는 건 없어.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움직여진단 말이야. 정확히 딱 잡으면 그거 하나만 딱 파고 들어가면 2년만 정확하게 잘 배우고 움직이면 본인 돈 벌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인간이 들어오서는 안 돼. 남자가 들어서. 남자가 들어서는 일은 없을 거야. 응? 근데 원래 너랑 한번 살지 않았었어? 지금 결혼은 하고 있어. 결혼은 지금 한 상태에서 유지만 하는 거잖아. 제대로. 어? 본인 남편하고 부부여도 부부 같지 않은 부부래. 네, 맞아요. 응? 말로만 남들 보면 부부야. 응? 근데 정이 없어, 둘이. 각자.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제가 그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면 부부 같지가 않은 거야. 친구 같은 거. 근데 뭐 서로를 위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약간 지금은 서로 각자 바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꺼티 본 분이도 이기적인 거야. 근데 안 그러면 제가 못 살겠으니까. 원래 따지면 본인 결혼 두 번은 해야 되는 사주요. 이렇게 그냥 유지만 하고 있으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분명히 사는 것 같지 않아?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제가 그래요. 제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따지자고 들면은 못 살죠. 그냥.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일단. 거기도. 어찌 보면 서로 내가 보면 이기적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저는 이기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 남편한테. 다 얘기했는데. 응? 본인 인정하는데. 응? 속 내시는 또 달라요. 그러든가 말든가. 솔직한 말로 그러든가 말든가. 일단 저는. 그래서 이걸 본인이 좀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이런 쪽으로. 내 거를 하고 움직였으면. 근데 애 키우느라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남들은 나잖아. 그걸 하면서 애들 키워가면서 그래서 자꾸 엄마들이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애 다 키워놓으면 늙은 거야. 그래도 저는 좀 일찍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또 그리고 큰애한테 조금 자꾸 말 저거 아직 안 할래. 서로 아프게 하지 말라고. 왜냐면 걔는 속가슴앓이 많이 했어. 본인 두 분이 싸운 적도 많죠. 네. 그걸 다 지켰군요, 걔야. 근데 엄마도 걔한테 자꾸 뭐라고 할 때 많았어. 하긴 만들어. 진짜. 본인 애야. 아, 저 안 닮은 거야. 아, 전 얌전했단 말이죠. 응? 아, 뭐 그렇게 극성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 큰애는 원래 잘 밀어줘야 되는 거야. 걔 잘못하면 자, 걔 나가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 무슨 말 짤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치, 가고 싶은 거 해야 돼. 가지고 싶은 거 지도 가져야 돼.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하고 남한테 그걸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리를 엉뚱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잡아줘. 엄마 피도 닮은 거, 걔도 고집 세거든. 엄마도 고집 세요. 저요? 타협은 돼요. 걔도 뭐, 자기도 타협은 된다고 그래. 자기가 져준다고 그래, 걔도. 응? 요즘 애들은 그래요, 솔직히. 그쵸? 그렇다고 크게 엇나간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자꾸 거기다 쏴 붙이면 얘가 튄단 말이야. 눈에 거슬려요. 자꾸 하는 행동들이. 이제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니까. 또 제가 싫어할 걸 알면서도 그런 거를 저질러 놓고 이렇게 막 이래 버리니까. 왜? 걔가 그걸 어째 자꾸 뒤집어 생각을 해봐. 제가 관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역욕하는 거야. 엄마도 열받아 봐라 이거지. 열받고 있어. 많이 받고 있어. 매일매일. 이제 그런 걸 현명한 엄마들은 이제 둘러치길 잘해. 그걸 직선적으로 딱 쏴붙이니까. 그 걔 한번 심리 상담 받아본 적 있어? 네, 있어요. 어렸을 때. 응? 응. 꾸준히 좀 받게 해주지. 형편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이제 남편 애를 낳아서 육아를 하면서도 저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도와주는 게 없이 저 혼자서 다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지금은 지쳐서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애도 신랑도 가정이고 뭐고 그냥 나 혼자 살아야겠다. 뭘 해도 내가 할 거를 찾아서 나는 내 살 길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일을 찾은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대면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든 저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상대방한테 내 속마음 다 얘기를 했고 근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은 자기 힘들고 뭐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넘어가 애는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좀 많이 극성 맞아요 진짜 저도 애 얘한테도 하지만 꾸준히 한 번씩은 왜냐면 걔를 알아야 되잖아 엄마도 특히 큰 애가 삐뚤어지면 쟤 못 잡아 둘째하고 달라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최대한 해 걔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엄마한테 걔도 이제 커서 엄마 입장이 되면 알겠지만 지금 커가는 과정에 지가 그걸 못 잡잖아 솔직히 애기라 어쨌든 그래서 꾸준히 받아주면 걔가 뭔가 지가 머리가 터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만들어 주라는 거야 아까 들어오는데 첫째하고 본인 엄마 앞길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걔는 나중에 뭘 하면 될까요? 원래 따져보면 걔는 원래 공부해서 한국길을 가야 되는 사주야 사주는 근데 저렇게 안 해 머리는 있어 응? 안 해요 일부러 안 해 쟤 응? 그럼 누구 손 지 손해야 응? 근데 지가 딱 필요한 것만 하잖아 저렇게 응? 그리고 걔는 어쨌든 사교성을 많이 사람들하고 일단은 그런 걸 많이 해줘야 돼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문제가 생긴 거를 제가 잡아줬거든요. 또 온단 말이야. 그렇겠죠. 그래서 걔는 그 한계가 부딪히면 또 그런 행동이 또 나와. 그래도 저는 얘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면 되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계치가 왔을 때 그거 폭발시킬 줄도 알고 그러고 나서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봤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AI가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해줘요. 너가 무슨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놔야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얘기를 해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참 잘 배워요. 그런 대처를 한번 가르쳐주면 그거를 자기가 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지지 끌려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하더라고요. 선을 긋고. 그래서 이제 얘는 그거에 대해 적절하게 이제 코치만 해주면 얘가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있겠구나.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걔는 그 딱 내가 때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지가 딱 잘라서 애들한테도 그럴 때 있어. 너무 그렇게 확 끊어버리면 그럼 얘가 나중에 사람이 없어 주변에 잘못하면 그 유도리 있게 하는 걸 그래서 그게 어느 한계치까지 왔다는 건 뭐야? 지가 누르고 눌렀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 뭔가 풀 수 있는 또 올라와서 푸는 거 하고 그런 걸 좀 만들어 주라는 거지. 그러면 괜찮고 엄마는 내일에서 움직여서 하면은 내년부터 좀씩 그러자. 남자복음 없는 사람은 내가 움직여야 돼. 발짝. 그러니까 남자복음 없어. 평생에 이거는. 그러니까 엄마가 움직여서 이제부터 만들어. 그러니까 인연만 잘 만들어라. 그러면 맡기는 열려. 근데 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도 돼요? 아직은 살아야 돼. 아직은? 나중에는요? 내가 전에 애들 좀 더 키워놓고 애들 자리 잡을 때까지는 보호막은 있어야 돼. 누구 만나도 소용이 없어. 아, 만날 생각은 없고, 없는데. 괜찮아. 애들이 어쨌든 자리 잡고 갈 때까지는 부모 역할은 해줘야지.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차단을 시켜요, 이 사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이거를 좀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차단을 해버리니까 제가. 그러니까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가요. 그렇다고 못 막아 본인 걸 지금은. 안 멈추죠 저는 이제. 그전에 다 맞춰줬었는데 지금은 안 멈춰요. 그냥 가면서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2년만 놔두겠소 하고 있어. 2년만. 내년엔 누가 이제 조금 같이 내가 해볼 테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든지 그럼 그걸 가서 또 하면서 같이 또 연맹을 맺어놓으라고 그래. 그럼 이제 또 그게 발판이 세워져서 또 훈연감 또 바뀌어. 그래서 운이 이제 시작 돌라고 움직이는 거야. 제가 지금 다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 옮긴 곳은 괜찮을까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래 있지는 않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1년만 잘 있자고 자꾸 그래. 1년만 있으래요? 생각보다 오래 있는 건데? 1년은 있어야 된대. 아, 1년은? 그래야지 몰라. 거 여기서 또 연분이 또 두고 이렇게 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잘하고 몸 관리 잘하시고 위도 안 좋으셔 많이. 스트레스 같이 스트레칭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희 신랑은 좀 어떨까요? 그렇잖아.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 먹고 쓰는 것만 있는 거야. 둘 다. 안 줘. 있어도 안 줘. 줄 것도 없어요. 줄 것도 없는데? 안 준대 그랬고. 왜 안 줘? 근데 자기 건 쓰고 다녀. 안 쓰진 않아. 그렇다면 뭐 남들처럼 호화스럽지 쓰는 건 없어. 쓸 것도 없지만. 근데 거기는 인덕이 주변 친구들밖에 없어. 근데 허황된 꿈만 많대 자꾸. 어떤 방법을 꿈꾸겠어? 진짜 어쨌든 돈 벌어서 한 방에 어떻게 움직일라는 생각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게 어딨어. 없지. 한 방에. 속 터지는 일만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리 왈자리를 하지 말래. 엄마가 나랑 사네. 엄마 본인 말대로 2년만 옆에 있다가 본인 나갔다가 한 4, 5년 있다가 들어오든지. 아니 나가긴 해줘야 말이지. 따라온다고 난리를 치는. 뭐다. 와서 할 것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 그래. 그 대신 아직은 이혼은 없어. 5년, 7년까지는 없어. 7년은 더 살아야 돼요? 그 정도 지나면 몰라 이별살이 있어. 한번 떨어질 기회 있어. 아, 그래. 남편 쉽지는 않아. 이별을 해준다는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아, 죽어도 안 하더라고. 진짜. 열심히 살으셔. 아, 열심히 살고 응. 있어요. 잘 하시는 거야 지금. 이걸 조금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저기 그 저희 신랑이 지금 제 명의로 일을 장사를 하나 하고 싶다 해갖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집을 내놓고 있는데도 집도 안 나가고 가게는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웠어. 그래서 남편은 돈이 없어 사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따지면 직장생활하는 게 딱 좋은 사주야. 천성이 뭘 못해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일 빠진 독에 물 부어야 돼. 아 그러면 저기 어디 그냥 처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팔면 지금 각자가...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노래는 갖고 있으면서 유지나 하고 있어야 돼. 접지도 응. 말고? 못 접어. 접어서 남편 뭐 할 건데 지금? 아니 직장은 다니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쉽게 지금은 안 잡히니까 끌고는 가. 그래서 기회를 봐서 팔 때도 조금이라도 뭔가 남 번덕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팔릴까 봐 팔리면 좋은데 팔리지도 응. 않을까 봐. 지금 무슨... 당장은 아니니까. 좀 오래만 버티래. 집은 안 나가요? 낮춰야지 그걸 팔라면. 낮췄는데. 더 낮춰야 돼. 아니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낮춘 거예요. 모르겠어. 2천이나 더 낮췄는데. 어째 보면은 10월부터는 음력 10월이면 양력 11월, 12월 돼야 돼. 그때 돼야지 뭔가 있지. 그 전에는 조금 없어. 음력 11월. 10월. 음력 10월이요? 올 연말? 그때쯤 돼. 팔릴 것 같아서 벌써 팔렸지. 그럼 저는 부유하게는 못 살아요? 당장은 없으니까 그래.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노후는 조금 빨려 노후는 있어. 응. 내가 이걸 일찍 좀 일찍 시작했으면 가는 길이 편안한데 본인 늦게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누구 피게 되지 마라. 본인도 어쨌든 남편한테 밀어서 어쨌든 해주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 남편이 고지식하니까 그런 사람이 사업 못 하는 거야. 저희 애들은 다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 큰애만 지금 조금 걱정이야. 그렇지. 원래 작은 애는 원래 재주 가르치면 좋아. 재주? 응. IQ보다 EQ가 더 좋아. 아. 그러면서 순간 집중력이 좋아. 저기는 역마살 있어서 사주. 둘째가? 돌아가. 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으로 좀 파줬어야지 하나를. 요즘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더 많아. 근데 그게 또 뒷받침이 저를 대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도 안 되는 본인도 쓴 거 많은 거예요 부모님. 조금씩 소소하게 그냥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러서 그냥 그래야지 살지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안 쓰면 진짜 그래서 쓴 거예요 살기 위해. 잘하셔요.